네, 저는 인천 중구에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에 이사장 겸또 조서 작업을 하는 오정숙입니다. 예, 그때는 밤에 한밤의 음악 편지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인데 저도 이제 그 한밤의 음악 편지를 듣고 있었는데 김정숙 교수님이 거기 나오셔갖고 이제 조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걸 아주 감명 깊게 느끼고 가를 선택할 때아 여성도 이렇게 조각을 할수 있구나 싶어갖고 조각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예, 태어나기는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남산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인천은 아버지 직장 관계로 이제 인천으로 전학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인천서 학교를 나왔죠. 국민학교 때도 그 미술 담당 선생님이 우리 지도를 많이 해서 뭐 송도 흑룡사 절도 가고 또 만석동 부두가에 가서 이제 배 짓는 그림도 그렸었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도 미술 부원들이 항상 이렇게 그때는 방과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모여서 그림 공부를 했는데 청간, 인천의 청간에 가서 주로 그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또 고등학교도 주로 이제 모이는 장소가 청간이어서 거기 가서 그림 공부를 계속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인천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뭐 중학교 김종희 선생님도 계셨고 또 송도에는 황초 선생님, 뭐 황만영 선생님, 조평희 선생님, 또 박영성 선생님도 계셨던 걸로 박영성 선생님은 아마 국전에 전 대통령상도 받으셨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 서울 학생들은 색상이 굉장히 맑았는데 인천 학생들은 청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유의 색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금방 인천서 온 학생이구나 하고 다들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한중 그 역사 한중 미술관 역사 학교 역사관 그 뒤쪽으로 인전 계단 그 우쪽이 다 청간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에 항상 그 모여갖고 그림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방과 후 끝나면은 청간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교복을 그 당시에는 입었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이제 저희 어느 학교 학생이라는 거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아 어느 학교 학생 왔구나 어느 누가 왔구나 그렇게 다 이렇게 느끼면서 네, 그림 공부를 거기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외부로 이제 멀리 이제 송도도 가고 뭐 갔지만 거의 청간에서 방과 후니까 3시, 4시 이후이니까 모여서 완전 그림 그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인일여고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여고로 이제 옮겨갔는데 동창회 일을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니까 저보고 동창회 총무를 하라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겸해서 그 당시는 했는데 그때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인천에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교대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한국과 그분이 인천 홍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제인홍대에서 자주 또그 모임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런 모임 저기 전시회를 하나 만들라고 자꾸 권했어요. 이제 그또 제자들이 한국하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다 이제 연결해서 거기 내게끔 할 테니까 그때는 동문전이었죠. 인천여고 동문전으로 3회까지 인천 전여고 동문전으로 하다가 그때 이름을 녹매라는 인천여고가 인천 크로바밭이라 녹색이라 녹미애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그래서 4회부터는 이제 녹미애로 지금까지 쭉 오게 됐습니다. 인천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모든 추억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인천. 네, 70년대 대학 나오고서는 그때 김정수 교수님 영향으로 추상도 뭐 하고 그랬어요. 저쪽에 나무 작품도 이제 이끌었는데 그 이후로 인체도 이제 작업을 했었고 80년 그다음에 2000그 이후로 이제 섬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2011년 이후로는 더 구체화돼서 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워낙 저기 항구 도시의 바다랑 인전 섬을 많이 보는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안의 섬으로 이제 주제를 많이 계속 정해서 이제 작품을 해왔는데 요즘은 다이에도 굉장히 많이 어떤 방식으로 다이를 만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화 속에 이제 그 호박이 따르르 굴러가다 마차가 된 생각이 나서 호박을 주제로 이 다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에 인전 작품이 하나 또 올라가야 되는데 재미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에도 제가 인전 송영군미학교를 왔는데 그쪽이랑 송림동 쪽에 가면은 집들이 이전 굉장히 다닥다닥 많이 있어요. 이전 그래서 그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집에 대한 작업도 간간이 많이 해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흙이 있는데 이제 제가 채색을 색칠하는 걸 좋아해 갖고 백자초를 하얀색이 나니까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 색상을 자유롭게 놓을 수 있으니까. 예. 저쪽에 가루 유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화질에 녹는 약이 저기 유약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예를 해서 그런지 한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갖고 큰 작품을 하고 낼 때는 또 여성이고 그래서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게 이제 스티로폼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신문을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닭종이를 풀어서 여기 색상은 아크릴 종류로 색깔을 냅니다. 그래갖고 붙여서 완성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조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각은 전 재료 자체가 무겁고 전 그런 게 많잖아요. 돌도 그렇고 전저 브론즈도 그또 다른 저 철조 뭐 그런 것도 할까도 생각했는데 누구 전 대학 후배가 그런 작업을 하다가 다친 거를 보고서 나한테 맞는 작업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흙 작업이랑 이런 한지 닭종이 가지고 만드는 작업 쪽으로 주로 하게 됐습니다. 다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내 안에 이제 섬 꿈꾸다 이 시리즈로 이제 저기 작은 작품들 저기 쭉 이제 테라코타로 만든 작품이라 요거 이 작품이 저거를 올려놔야 돼요. 저 그럼 완성되는 작품인데 이 꿈꾸다 이런 작품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유년기에 부산서 살때 아버지님이 어린이 볼수 있는 동화책, 링컨에 관한 동화책을 하나 구입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살면서 이제 촛불을 놓고 공부를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자수성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어렸을 때그 동화책 갖고 본그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기고 계속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쭉 직장까지 있으면서 인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천조각회도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뭐 하는 인천 여성 작가 연합 그 김옥 선생님이 만드신 거기도 창립 멤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 방정이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작업을 좀더더 많이 하고 작품도 많이 출품하게 된 것이죠. 네, 인천 여성 비엔날레가 탄생하기까지는 인천에 있는 모든 여성 작가들이 염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잘 3회까지 국제전을 잘 했는데 또 예산이 이제 없어져 갖고 지금 회원전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시에다가 계속 할수 있게 이제 기획서를 계속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게 이제 돼가지고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았는데 또 작년
그 작년에 또 포스트 더 포스트라는 또 기획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그 기획서를 또 가지고 또 트렌난을레 할수 있는 또 기획서를 또 만들고 그랬는데 그 몇십 년을 인천의 여성들이 염원이 담겨 있는 비엔날레인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트렌날레를 하더라도 이어가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꼭 시에서 다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아카부에 참석하게 되었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난 날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 시간을 다시 정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좋고요.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서 참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내 작품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꿈꾸는 그런 작품 또 서정성이 깃든 그런 작품을 참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